황교안 대표와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는 불공정으로 점철된 수도권 공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21대 총선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처한 엄중한 국가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제1야당으로서 집권 여당의 독단을 견제하고 자유와 공정이 법치 근간을 세우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보수 통합으로 승리해야 하는 역사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래통합당이 지금 그러한 길을 올바로 가고 있는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보수 통합에 기꺼이 희생해온 저희 전 자유한국당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은 이번 공천을 지켜보면서 보수 없는 보수 대통합에 대한 당혹감과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컷오프 대상의 중진 의원들을 수도권 경선도 없이 내리꽂는 돌려받기 공천으로 국민적 긴축을 사고 있으며 조국 임명 반대는 물론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연동형 비례제 및 공수처 압법과 투쟁해온 저희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들은 경선에서 아예 배제하는 비상식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적폐라 폄훼하며 4+1이라는 엉터리 야합으로 미중요의 악법들을 주호해온 이들에게는 통합의 이름으로 영입해 전 소속 정당에 대한 탈당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묻지마 경선 특혜를 주는 철새 공천도 자행되었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했던 현역 의원이나 지역 활동도 없는 이들을 자객 공천이라는 명분으로 내리꽂는 바람에 험지에서 투쟁하며 보수의 표를 가져온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은 경선으로 자신들의 경쟁력조차 평가받아보지 못하고 산채로 매장되는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바쳐 함께했던 많은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은 당무 감사와 경쟁력에 문제가 없음에도 주객이 전도된 막장 공천의 결과 경선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정치적 생명이 끊어지는 불공정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약속한 공정한 공천입니까? 반문 정서에만 기대어 보수 가치와 노선에도 맞지 않는 후보들을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행태는 양아들 공천, 수양딸 공천, 측근 공천, 그것을 넘어 보수 파괴 공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무임승차 공천으로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국민들께 공정한 대한민국을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지역구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빼앗는 횡포입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는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해온 이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은 그렇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소통해온 정치인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경선의 기회조차 박탈하여 정치적 생명을 끊는 공천으로는 21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중도 확장이 아니라 당의 정체성을 잃은 원칙 없는 공천 역시 보수의 등을 돌린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전 자유한국당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은 황교안 대표와 최고위원회가 김영호 공관위의 불공정 공천에 즉각
전면 재검토를 실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우리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은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음도 함께 밝히는 바입니다.